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의 균에 의해서 전염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게 자신의 균이 다른 부위로 옮겨가면서도 전염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네, 발 무좀을 치료하지 않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손발톱으로 무좀이 옮겨갈 수도 있고요. 더운 여름에는 사타구니에 땀이 많이 차기 때문에 사백선이 함께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발의 무좀 증상은 타인뿐만이 아니라 본인 피부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족이라도 무좀이 발견되면 수건 같은 걸좀 따로 쓰는 게 좋습니까? 대개 가족 간의 감염은 이제 환자에게서 떨어지는 발바닥의 인설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 보는데요. 네. 무좀 환자가 신은 신발이나 양말, 발수건은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네. 욕실화는 따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수건에 의한 감염은 아주 많다고 생각하지는 그렇군요. 수건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슬리퍼나 신발 같은 네. 경우는 그러면 따로 써야 되는 네. 건가요? 왜냐면 이게 전염력이 그렇게 강한가 싶기도 해서 혹시 무좀 걸린 사람의 신발을 신어서 또 옮는 경우가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무좀에 걸린 사람의 신발을 신는다고 무조건 옮는 것은 아니고요. 네. 피부가 이제 무좀균이 잘 자라게 축축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주로 옮겨가는 편이고, 보통 습하고 더운 환경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여름철에 감염이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그 습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고 하셨는데, 사람에 따라서 균이 잘 번식하거나 안 되거나 막 그런 차이가 또 있습니까? 네, 발에 땀이 많이 나거나 신발을 오래 신고 있는 분들, 그리고 습도가 높은 환경을 유지하고 피부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감염이 잘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발가락 사이에 틈이 없는 발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전염이 잘 되는 편입니다.